노면 전차 트램은 유럽 등지에서는 흔한 대중교통 수단인데 전주시가 이 트램을 한옥마을의 관광 자원으로 도입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트램이 도로를 따라 도심을 이동합니다. 노면 전차인 트램은 유럽에서 비교적 대중화된 교통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기로 움직여 친환경적이고 따로 철길을 내지 않아도 경제적인 게 장점입니다. 도로를 늘리기보다는 공간 효율이 좋은 대중교통수단으로 가는 게 지속 가능하다고 보고 도입을 했고요. 정부가 트램을 시범 운영할 자치단체를 공모하자 전주시가 유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을 순회하는 관광형 트램을 한 가지 대안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단 한 곳만 선정되는데 국내 트램 도시 1호라는 상징성 때문에 여러 도시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집정장치가 없이 100% 배터리로 전기를 공급하는 무가선 저상 트램이라는 점도 매력입니다. 수년 전 경전철을 도입하려다 포기했던 전주시는 같은 이유로 도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궤도를 설치하는데 1km당 대략 3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드는데 국비 지원에도 평소 운영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네, 지방비 투자 비율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 재립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이 유려하기 때문에. 관광 자원은 물론이고 교통량 분산 효과도 높아 경기 수원시와 용인시는 정부 공모와 상관없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각 자치단체로부터 다음 달 제안서를 받아 내년 초에 유치 도시를 최종 결정합니다. MBC 뉴스 박찬욱입니다.